저희 팀 AOM 이은주 감독님 및 팀원 우리 식구들 덕분에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이번 경기 되게 내키지 않았잖아요. 사실. 그쵸. 감량하면서 뭐 그 전까지는 뭐 그냥 그랬는데 감량하고 갑자기 딱 시합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 오프닝 세레머니를 제가 원래 로드 FC 시합 뛰면서 오프닝 세레머니 안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갑자기 오프닝 세레머니를 저는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서운하더라고요. 로드 FC에 다시 내가 돌아왔는데 나 왕을 안 바뀌어주네요. 네. 저는 확실히 오늘 또 모든 선수들, 관계자들, 그 다음에 팬분들 분명히 아실 겁니다. 저는 스타가 맞습니다, 사실. 저를 싫어하고 싶어도 이렇게 이겨버렸는데 뭐 그렇습니다. 네, 뭐 내 거품이라고 한 사람들 이거 드세요. 네, 저는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하려고요. 너무 참았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한테. 네. 저는 지면 은퇴한다고 생각을 했고 저 진짜 그만 할라 했어요, 지면은. 제가 길수 형을 진짜 무시하는 건 아닌데 길수 형이 이제 아직 신인 선수고 뭐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 이 선수한테 졌다는 건 선수로서 좀 가망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운동해온 경력이나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지면은 제 자신이 자존심이 허락이 안 됐어요. 그래서 진짜 지면 그만할라 했고 절대 지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이겼습니다.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KO는? 네. 저는 1라운드 아니면 2라운드에 KO를 시킬라 했고 킥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윤준 감독님 팀으로 팀을 바꾸면서 킥이 엄청 좋아졌거든요. 이제 이런 킥으로 앞으로 상대들을 요리해 갈 생각입니다. 네. 내년에 뭐 일단 아직 계획은 없는데 뭐 일단 로드 FC에서 계속 시합을 뛸 생각이고 뭐 제가 알기로는 라이즌에서도 저가 관심 있다는 저를 관심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뭐 로드 FC랑 협의를 보세요. 저희 회사는 지금 로드 FC니까. 네. 뭐 일본 강자, 뭐 미국 강자 누군 상관없습니다. 저는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이정현이고 두 번 다시 지지 않을 겁니다. 네. 아까 그 뭐 가서 한마디 하셨잖아요. 네. 대표님한테. 네. 대표님 뭐래요? 저 못 들어가지고. 대표님 창피하시죠. 자기 카메라 나오고 싫어하니까. 근데 아무튼 뭐 대표님한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사실 저번 시합 지고 뭐 기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이런저런 안 좋은 일들이 너무 많아서. 진짜 좀 공황장애 아닌 장애 약간 좀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좀 많았어요 제가. 그래서 좀 많이 방황도 했고 다시 이제 좀 뭐라 해야 되냐 이런 잡아서 다시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고 이래서 앞으로 그냥 저를 그냥 계속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욕하실 분 욕하시고 저는 근데 이제 욕하면 저도 똑같이 욕하니까 거만하다고 뭐라 하지 마세요. 저는 이제 할 말 하고 살기로 했습니다. 엄마 아빠한테도 얘기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시고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뭐 어떻게 저번 시합을 지고 다시 이제 복귀를 해서 오랜만에 시합을 뛰게 됐는데 이렇게 경기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신 저희 팀원, 그 다음에 우리 스폰서분들, 우리 개백집, 그 다음에 호박 패밀리, 홍구 컴퍼니, 하디히터스, 신학, 다쿠룸, 원체인서, 아소리 형, 그 다음에 이탈리아 역사자, 그 다음에 차르 형님, 그 다음에 우리 아트 오브 MMA, 모든 우리 팀원들 저를 도와주시는, 지지해주시는 스폰서분들 덕분에 이길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경기 보여드릴 테니까 또 스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